원산지 둔갑 판매, 잊을만 하니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낙지가 문제였는데요. 이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낙지 전문점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낙지 전문점. 수도권엔 국내산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지만 대부분의 낙지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산과 국산 낙지가 외관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더욱이 조리가 돼서 나갈 경우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원산지 둔갑 판매는 이곳뿐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의 이 업체는 중국산 낙지를 팔고 있으면서도 메뉴판엔 국내산이라고 표기해놓고 있었습니다. 연포탕 전골 낙지 같은 경우 지금 중국산을 사용하시면서 지금 국산에 표시하셨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낙지 전문점 72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 결과 총 30개 업체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있었습니다. 국내산 낙지의 마리당 가격은 15,000원이 대비해 중국산은 이보다 두세 배 싼 5,000원 수준. 둔갑 판매로 거둔 수익에 고스란히 업주의 몫이 된 겁니다. 여름 휴가철 산지에서 산낙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시중에는 국내산 산낙지가 유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산 낙지가 국내산으로 둔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를 실시해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낙지의 생산량 감소로 국내산 공급이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도 원산지 둔갑 판매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뉴스 플러스 이지훈입니다.